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강원도가 1,6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 강원도는 청년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,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1,200억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2차 보전과 일자리 확대 등 코로나19 관련 30개 사업에 1,6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이번 주에 열릴 제288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는 24일부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